대단한 이태리의 도메니코 달리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우리 함준 선수는요, 현재 한국체육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운동 경력이 한 14년이나 됩니다. 네. 나이는 23세고요. 그리고 도메니코 달리세 선수도 현재 고등학생이군요. 그리고 키가 1m72 정도에 운동 경력이 10년이고요. 89년도 유럽컵 대회에서 1위란 국제적인 선수입니다. 네. 왼쪽 선수가 함준 선수입니다. 벤턴급 최종 결승전. 이태리. 네, 지금 오른발 뒤차기로서 제자리에서 바로 직선적으로 공격한 것은 좋았습니다. 네. 아, 팔을 자기가 흔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세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것은요, 상대 공격 동작을 반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2회전 경기입니다. 58kg까지 벤턴급 결승전 한국체대 4학년의 훈전 날개차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선수도 결승전에 올라올 만큼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2대1 훈전 앞서 있습니다. 훈전. 지금 이태리 선수는 반대 품을 잡고서 상대의 경기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함준 선수가 오른발이 주특기입니다. 오른발에 그 실점될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도 자기 자세가 원래 왠 앞돌려 차기가 특기이다 보니까 저 자세를 그대로 취하고 있구나. 네, 지금 함준 선수의 오른발 뒤차기로 강타를 당하고 오른발을 찍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더라도 면을 스치는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함준. 지금 왼발로 들어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리 선수는 오른발 뒤차기를 쳤거든요. 네. 서로 엇갈리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몸놀림도 별로 없고요. 두 선수가 아주 신중하게 있다가 일순간에 공격 기술을 구사하는데. 네, 상대의 동작 들어오는 걸 반격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상대 동작에 의해서 찬스를 포착해서 득점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의 동작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함준 남자 벤턴급 결승전. 58kg 이하의 벤터급 경기. 2회전이 약 2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함준 선수가 자세를 상당히 낮게 가져가는군요. 네, 그 낮게 자세를 잡는 거는 들어오는 선수의 그 몸을 돌려서 하려는 그 회전력 구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고요. 네. 그리고 발놀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에게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 공격을 잘 피하고 있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2회전. 내려찍기 공수입니다. 네. 이제 3회전 시작되었습니다. 3대2와 함준 선수 기압을 넣으면 훈전. 네, 저 기압이라는 것은 우리 상대 선수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동작이 되겠고요. 네. 또 자기의 자신력이 있었을 때 저런 큰 함성을 지르면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거리를 좁혀갑니다. 거리를 안 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은 근접하게 밀착되버려서 상대의 공격 동작을 저지시키고요. 상대에게 지금 저런 몸놀림을 주어서 상대 동작을 흐트려놓고 공격으로 연결시키려는 동작은 아주 좋습니다. 역시 그 우리나라가 그 자 일단 돌개차기로 뒤차기로 시도해보는 예, 함준 선수입니다. 네, 거리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에 표시된 대로 3대1의 득점을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선수를 몸통 돌려서 뒤후려차기. 그러나 맞질 않았습니다. 네. 유효타가 되지 못했어요. 네. 지금 공격적으로 나와야 될 근태리 이태리 선수가 더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런 게임 운영은 좀 안 좋은 그런 겁니다. 3번 3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게임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네, 그렇죠. 어느 때 공격을 하고 어느 때 피하느냐. 그래서 계산해 두지 않으면은
자신의 점수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태권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경기에 있어서 어떤 동작에서 어떤 발이 순간적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고난도 기술을 발휘하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이나 절대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만 갖고 경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긴장되게 경기를 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발놀림이 빈번해졌던 이태리 선수. 지금도 왼발 뒤척이로서 득점 부위인 몸통을 공격해 봤으나 상대의 그 발 들어서 반격하는 곳에 거리 조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3회전 5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대1로 홍정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약 45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런 홍정 선수입니다. 벤탄급 최종 결승전. 선제 공격 자세. 왼발 돌려차기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왼발 돌려차기 들어올 때 오른발 뒤차기로 응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군요. 네. 상대가 회전력을 구사하는 뒤차기 기술을 구사하니까 지금 우리 한준 선수는 밀어차기로서 응수하면서 들어가는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1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5초. 오른발 계속 안면을 향해서 공격했던 이태리. 이태리의 도미니코 달리세. 시간 다 되었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2회전까지 3대1로 앞섰던 홍준 선수. 홍준 선수가 금메달을